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재밌게 하고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 예,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일단 부천에 새마을 마트, 새마을 피트니스에 저희가 지금 오후 3시거든요. 부천에서는 활발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LA 스타일 같은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죠? 자, 우리 이토키님. 안녕하세요, 이토키입니다. 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비판 드라이브 아세요? 네네 봤어요. 네. 일단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네. 뭐를 해야 됩니까? 스트레칭을 해야죠. 스트레칭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지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와, 이거 이토키님이 알려주시는 스트레칭이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시간이 지금 이제 55분 남았습니다. 자. 아니, 나 보통 근데 운동하기 전에는 어깨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요. 네. 어깨 부상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죠. 딱 준비가 돼 있네요. 이렇게 네. 딱 잡고 어깨 그냥 이렇게 돌려줘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네. 저희는. 되게 유연하시네. 이걸 이렇게 되게 넓게 잡으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응, 팔꿈치는 펴야 돼요. 이걸 좀 훈련해가지고 하시면 어깨 가동 범위가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한다. 네. 그러면 또 어디가 이제 필요할까요? 이제 고관절을 좀 풀어야 돼요. 고관절이면은 다리 여기. 제 시선 처리는 이거는 운동적인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된 건 없고요. 좀 다리를 벌리고 발가락 방향을 좀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무릎을 바깥으로 벌려주면서 앉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요. 특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 남성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자기들 하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뜯고 그렇죠,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옆구리를 신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시면 좀 살짝만 내려가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본인 할 수 네. 있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항상 스트레칭은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이거 근데 너무 많이 풀면 또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힘을 못 받더라고요. 난이도가 있는 것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약간 좀 아, 뭐 다리 찢기 같은 거? 다리 찢기요? 네, 다리 찢기. 다리 찢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앞 찢기로 바꿀 거예요. 네? 앞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 바꿔요. 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혹시 뭐 어렸을 때 뭐 다른 운동 하셨어요? 스포츠? 저 발레 조금 했어요. 조금. 어쩐지. 조금. 이제 사람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너무 막 아주 무거운 이제 스포츠를 한다고 해서 유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혹시 이것도 해보실래요? 어떤 거요? 저 이렇게. 다리 올리는 거? 이렇게? 아이, 옛날에 저는 좀 다르게 했어요, 스트레칭을. 저는 네.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거든요. 타조 리액션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좀 고급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토키님이랑 저만, 마랑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조금 어려우면서도 이따가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벤치프레스에 도움이 되는 백브릿지를 한번. 좀 이게 뒤에가 여기가 유연성이 떨어져요, 다리에 비해서. 조금 힘들어요. 박수! 박수 주세요. 이제 마라님도 하셔야 돼요. 나도 해야지. 됐는데? 됐는데? 됐다. 오케이, 성공 보셨죠? 이거 하시는 남자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머리 각이 최초. 네, 최초. 자, 일단 이렇게 스트레칭을 먼저 배워봤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맛보기였고요.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오늘 준비한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3대 운동을 배워볼 건데 지금 이토키님께서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받은 공식 그 자격증 있으시죠? 네. 그게 뭐죠? IPF 코리아, 네, 인터내셔널 파워리프팅 페더레이션 코리아. 제가 잠깐 영상 찍기 전에 들었는데 좀 규격 같은 거 좀 다르고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뭐 기준점이 좀 미세하게 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토키님이랑 스트레칭 좀 배워봤고요. 어때? 죄송합니다. 긴장해. 어때?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순이 그때 갑자기 이게 들어왔어요. 자, 어떠셨어요? 어떻게 뭐 재밌으셨습니까? 아, 엄청 재밌네요. 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 여러분들. 네, 이토키였습니다. 로우바 아니에요? 로우바. 로우바.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It's Christmas when the snow starts to fall. Then you know it's Christmas for the children above all. Then you know it's Christmas.
'Cause I don't know.